자, 취득세 좀 문제 좀 보고 가자고요. 자, 문제 몇 번까지 풀었나요? 3번까지. 자, 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자, 4번이네. 자, 4번 1년을 초과했으니까 이건 몇 프로짜리예요? 2% 2%짜리죠? 나머지는 맞는 질문이고. 자, 그 다음 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자, 5번은 중과 기준세율만 2%짜리죠? 개수. 가액 증가예요? 면적 증가예요? 면적 증가잖아. 글씨도 못 읽어? 면적 증가 거기. 그래서 이거는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로 가요. 2.8. 그 다음 니은 디귿은 맞죠? 디귿도 조심해야 돼. 설립시요 후요. 후니까 2%. 자, 상속은 주택은 표준세율이죠? 몇 프로? 농지외잖아. 농지외니까 2.8%죠. 주택은 어떻게 나올 때만? 1가구 1주택이 나오면 2%를 빼고 하죠? 자, 그 다음 무덤도 몇 프로? 2%. 무덤도 2%짜리잖아. 그럼 2%짜리는 니은, 디귿, 미음. 몇 번이에요,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6번. 고급주택 내용 중 5번의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그 다음 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엘리베이터는 9천만 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 9천만 원 넘기 때문에 9천만 원을 지워야지. 6억은 들어가야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3번. 금액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맞잖아요. 에스컬레이터는 금액이 없어야 돼요. 자, 엘리베이터는 6억은 들어가야죠. 9천 때문에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5번도 제일 아래 주의해야죠.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이거 한 가구가 독립하여 다가구 주택은 단독에 들어간다. 세법은 공동에 들어간다. 공동 맞는 지문이죠. 자, 7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은 맞죠? 30만원 사례를 물어보잖아. 그럼 50만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같은 물건 둘 이상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풀어보지 않으면 하나만화예요. 알아들었나요? 하나만화. 자, 그 다음 5번은 국가유상 객관적이죠? 믿어주잖아. 객관적. 항상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는 연부금액 맞고. 자, 4번 나왔네. 대도시. 대도시죠? 중과하잖아. 근데 사원. 사원자가 들어가면 중과 안하죠? 몇 공 이하? 6공 이하. 기준이 60 이하를 중간에 8호는 틀린 거예요. 8호를 뭘로 고쳐야 돼? 60 이하. 틀린 지문이네. 그럼 60 이하로 고쳐야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5번은 유상 거래. 유상 주택이네. 6억 이하네. 몇 프로? 1%. 맞네. 6억 이하니까. 그럼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그럼 옳은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아, 틀린 답은 몇 번? 답이 4번이네. 4번. 그리고 8, 9, 10은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자, 요약집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끝났네요. 자,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할게요. 한 문제짜리니까. 자, 55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취득세 몇 문제? 세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요거 끝나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몇 문제? 다섯 문제. 그래서 5-6월 달의 목표는 뭐다? 하나 둘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한 문제짜리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55쪽. 그래서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만 잘하면 끝나요. 자,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출제 경력 몇 문제 나오나요? 세 문제. 그래서 26회 예상도 몇 문제다? 세 문제. 자, 재산세의 개념 나와 있네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재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나요? 과세 기준일에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밑줄 그어야 위에 수익성의 차감. 이거는 현재 수익이다, 미래 수익이다? 미래 수익. 재산을 갖고 있으면 미래의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응익과세. 능과세하면 안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죠. 응능이지만 재산세는 응익과세. 자, 그 다음 박스. 과세 주체. 재산세 주인은 항상 주소지가 아니라 뭐다? 소재지. 누가 주인이다?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세금을 매년 받아야죠. 매년 들어와야 지자체 살림을 하니까. 자, 다음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 다음 조세의 분류는 뭐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원칙이 물세야. 그러나 토지는 인세 개념도 있다. 둘 다 다 쓰는 거예요. 물세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겨요. 그러나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뭐만?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나머지는 다 물세예요.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물건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는 물세라고요. 그러나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토지는 합산합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개인법인 구분 안 해요. 재산세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이런 게 없어. 그럼 칠판 봐요. 그래서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 용어 아니에요? 토지는?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이 학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저쪽 뒤에 아주머니는 넉 달 만에 나왔네요. 안녕. 깜짝 놀랐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넉 달 만에 보는 것 같아. 야간에 한번 나왔다. 가끔. 오전에 나왔어. 다행이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오전 야간 왔다 갔다 그러면 불합격의 지름길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오전이면 오전, 야간이면 야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죠. 그죠? 오후에는 수업량이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오후에는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해야 돼. 특별한 거 빼고. 자, 그다음 징수 방법은 기다린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그러면 틀리죠? 고지 납부, 보통 징수입니다. 그 다음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죠? 얼마 미만? 2천원 미만. 항상 숫자 옆에는 기준이 미만이야 이하라 그러면 틀린다고요. 미만.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도 뭐도 있다? 물납 및 분할 제도도 있다. 분할 납. 자, 그 다음 2번. 이제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네요. 여기서 잘 들어요. 5, 6월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정리하는 달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하면 세법은 고득점 맞아. 자, 그 다음 이제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할 대상 열거된 게 몇 개예요? 5개. 첫 번째는 토지.
두 번째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세 개. 1번, 2번, 3번. 다 취득세랑 동일하잖아. 밑에 건축법상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사회에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레저시설, 건물. 사회에서 건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물의 부수,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 승강기나 부착된 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레저시설, 제어장시설. 레저시설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나요?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스케이트장 이런 거 즐기는 거. 레저 시설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다고요? 골프 연습장. 취득세와 똑같아요. 1번, 2번은 취득세와 똑같잖아.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와 똑같아요. 근데 주택은 다르다. 항상 주택은 어떻게 한다? 꼭대기. 언제나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매겨요. 통합해서 매긴다고요. 묶어서. 그래서 여기 봐요. 주택은 토지나 건축물로 갈 수 있다 없다. 통합. 통합해서 오로지 뭐다? 주택분 재산세로만 매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2분의 1, 2분의 1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통합 꼭대기. 자, 박스의 1번. 주택의 정의. 자, 한번 읽어봐요. 주택의 정의. 시작. 그래서 세법은 모든 주택을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항상 지방세는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5배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5배, 10배는 어디에서 쓰는 지문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 쓰는 지문이에요. 5배가 나오면 틀린다고요. 10배는 뭐의 10배예요? 바닥 면적, 연면적 하면 틀리죠? 자, 그 다음 3번.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겸하는. 이건 무슨 주택이야? 겸용주택. 겸용주택을 갖고 있다. 겸용주택이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정리 잘해야 돼요. 한동으로 출발할 때와 일구로 출발할 때는 법조문이 다릅니다. 한동 나와 있나요? 한동 기억 한번 읽어봐요. 한동부터 시작. 일단은 한동에 밑줄 긋고. 그럴 때는 크거나 같거나 안 따져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럼 상가는 상가로 보고 주택은 주택으로 보죠. 그러면 이럴 때 부속토지에 밑줄 긋고. 부속토지는 나눠야죠. 항상 땅을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면적비율. 가액비율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면적비율은 뭐를 나눌 때만 쓰는 지문이다. 부속 토지. 암분 나눈다는 거잖아. 암분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면적 비율. 절대로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틀린다고요. 자, 여기 봐요. 한동은 어떤 거예요? 주상 복합 건물이야. 주상 복합 아파트.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법조문으로 만들어놨어.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로 보는 거야. 이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또 새로워지나 봐. 여기 봐요. 주상복합 아파트야. 이렇게. 위에는 아파트죠? 구분 소유가 가능하잖아. 층별로. 층별 구분 소유가 가능해. 저는 몇 동 몇 호에 살아? 202호에 살아. 706동. 제가 202호에 살아요. 그럼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 그 다음 밑에. 밑에는 상가잖아. 그 상가도 구분 소유가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귀퉁이에 상가를 하나 갖고 있어. 이거는 뭘로 봐? 상가로. 위에는 주택으로 보고. 의미가 없잖아.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 땅 부속토지 등기부에 부속토지를 기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나눈다? 위에 면적 비율 지분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토지를 나눌 때는 가액 비율이 아니고 뭐로? 면적 비율. 그래서 기억은 시험에 안 나와요. 따로따로 보니까.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부속토지를 나눌 때는 기준이 뭐냐? 면적 비율. 자, 그 다음 시험은 1구가 나와. 1구. 자, 한번 읽어봐요. 1구부터 시작. 자, 밑줄 그어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초과야 이상이야. 이상. 그럼 한글로 적어요. 어떻게? 크거나 같을 때. 한글로. 이상은 포함하잖아. 같을 때도 전부주택. 클 때도 전부주택. 그 얘기잖아요.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주택.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OX. X. 크거나 같을 때요.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틀린 질문이라고요. 자, 옆에 적어요. 옆에 적으라고요. 이게 무슨 주택이냐? 상가주택이야. 사회에서. 상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상가주택은 구분 소유가 안 되죠? 집합건물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2층짜리 상가주택을 갖고 있어. 위에는 집주인이 살고 밑에는 새 놓은 거야. 이렇게. 상가주택이죠? 그럼 이 학원 건물은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 학원 건물은 집합 건물이잖아. 다 이거는 영업용이야. 다 영업용이잖아. 구분 소유. 다 상가로 본다고요. 그럼 여기 봐. 그럼 일단은 주거용 상가지? 면적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똑같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부주택.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지. 전부주택. 동일할 때도. 그럼 상가가 세금이 많이 나와요? 주택이 많이 나와요? 상가가 많이 나와. 세율이 최대 0.25야. 그러니까 이 주택이기 때문에 뭐다?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을 때도 전부주택이야. 알아들었죠? 상가로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또는 이렇게 돼. 60%. 40%야. 주택이 크지? 그럴 때는 뭐다? 전부주택이야. 전부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낮춰줘. 이해됩니까? 근데 이해가 60이고 이해가 40이야. 그럼 이럴 때는 뭐다? 따로따로 보는 거야. 주택이 적을 때는 면적이 작을 때는. 근데 법조문이 뭐야? 크거나 같을 때. 알아들었습니까? 주택 면적이 작으면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용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 용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올해는 봐. 올해는 5대5로 써서. 근데 내년 가니까 뭐다. 사륙제로도 쓸 수 있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할 때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크거나 같을 때는 뭐다. 전부 주택.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겸용주택을 팔아먹잖아. 그래서 이 겸용주택은 보유상태인지 팔아먹을 때는 법조문이 달라요.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야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 전부주택이야. 전부주택으로 봐서 몇 년 보유했다면, 2년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뭐 해줘? 비과세.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뭐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같을 때도 전부주택이다.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같거나 작을 때 이렇게 될 때는 주거 부분만 따로따로 보는 거야. 주거 부분만 주택, 비과세. 상가는 주택이 아니죠? 상가는 과세.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같거나 작을 때는 뭐다? 주거 부분만 주택. 나머지는 상가로 봐서 과세합니다. 왜 양도세는? 여기 봐요. 같을 때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양도세는 왜 만든 법이에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죠? 같을 때는 세금을 과세하겠다. 밑으로 내린 거야. 상가는. 이거는 보유 상태잖아. 세제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거고, 이거는 세금을 거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보유할 때는 크거나 같을 때만. 자, 확인 들어갑니다. 140페이지. 140페이지 펴요. 140. 겸용주택 나왔죠? 취득세는 무조건 주거 부분만 주택이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이 용도가 거의 안 변해. 사실대로 봐. 주택은 무조건 따로따로 보는 거요. 취득세 파트는 따로따로 본다고. 무조건 취득세 파트는 알아들었나요? 시험은 재산세, 종부세요. 한동은 무조건 따로따로 보지? 시험은 1구 나왔잖아.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똑같잖아, 거기랑 아까. 양도소득세는 나왔잖아. 클 때 1번. 클 때만 전부주택이야. 2번. 같거나 적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이야. 나머지 상가는 과세. 입 벌린 쪽이 큰 쪽이요.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보유할 때는 크거나 같을 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이거 확인됐어요? 한글로 적어. 재산세는 1구, 크거나 같을 때. 양도세는 클 때만.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상가는 과세하려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다시 와요. 이제 56페이지 확인했죠? 매년 한 지문이 나오는 지문이야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 양도세에서. 클 때만 세금 혜택을 주고, 같거나 작을 때는 상가를 과세하려고. 그러나 보유할 때는 동일하더라도 주택, 같을 때도 주택. 말귀는 들어봤긴 들어봤죠? 자, 56페이지로 가자. 자, 선박 항공기도 취득세와 동일하잖아, 용어가.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돼. 자, 6번. 재산세의 현황 보관은 취득세랑 똑같은 거야.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항상보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공부상 하면 틀려요. 사실대로. 그다음 미니 강의가 예가 나왔잖아요.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뭘로? 사실상은 업무용이지? 그럼 업무용이니까 뭐다? 주택으로 과세하지 않고 업무용. 일반 건축물로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영업용, 업무용, 사업용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일반 건축물. 업무용이다, 사업용이다. 이런 거를 일반 건축물이라 그래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재산세에서 나오는 건 이제 3번이네요. 그죠? 토지분 재산세. 매년 거의 출제되는 거예요. 3번은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따라 박스 나왔죠? 분리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종합합산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합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분리는 뭐와 뭘로 나눕니까? 가장 낮은 세율 저율분리, 가장 높은 세율 고율분리, 그리고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고 종합합산 이렇게 하잖아. 그럼 합산하니까 이 녀석은 무슨 세야? 인세.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하죠? 딱 물건 보고 따로따로. 얘는 뭐야? 물세. 그래서 인세와 물세.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지문을 풀 때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물세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써? 일정하게 무슨 세율? 비례세율. 합산하니까 이건 합산하는 거지?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써?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거예요.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증가되지? 세율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누진세율. 이거는 물건가액의 일정한 뭐다? 비례세율.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일단 아웃라인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저율분리는 어떤 땅이에요? 저율분리는 어떤 땅? 생산목적. 고율분리는 사치목적. 별도합산은 사업목적. 그 다음 종합합산은 투기목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저율분리는 생산목적에 사용하니까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낮은 세율. 사치목적은 가장 높은 세율. 그리고 사업목적은 별도합산, 투기목적은 종합. 이 별도는 왜 생겼어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합산은 투기목적이죠. 그죠? 사업이니까 일로 가면 안 되잖아.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별도로 띄어서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가 뭐다? 갑돌이가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에 땅이 여러 개 있죠? 땅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매긴다고요. 일명 부자잖아요. 그죠? 아, 갑돌이가 대전광역시에 땅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럼 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전광역시에 뭐다? 구청장 있잖아. 구관할 안에 있는 토지잖아요. 구세니까. 그다음 대전광역시는 재산세 주인이 누구예요? 구청장이에요. 선거로 뽑은 구청장이 주인입니다. 그럼 같은 재산가액일 때 세금 크기 어떤 애가 가장 많이 나와? 고율, 두 번째 종합, 세 번째 별도. 이게 가장 적게 나오는 거예요. 세금 크기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뭐다? 저율로 가는 땅은 다섯 개야.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고율은 두 개야. 별도는 세 개야. 토탈 10개네. 10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간다? 투기 목적, 종합 합산입니다. 자, 이 정도 아웃라인은 잡았죠? 자, 56페이지 보자고요. 분리과세 나왔잖아요. 자, 과세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율 또는 고율.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불리는 저율만 있다 틀려 고율도 있어. 항상 저율은 무슨 목적? 생산 목적. 고율은 무슨 목적? 사치 목적. 자 다음 별도 합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 갑돌이가 대전광역시에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죠? 사무실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밑에 땅은 합산하는 거야. 별도 합산. 세율은 무슨 세율? 누진세율. 자, 그 다음 종합합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토지의 가액. 그래서 과로가 뭐예요? 분리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는 거죠? 별도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뭐다? 10개, 5개, 2개, 3개가 아닌 건 다 종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 누진세율.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누진세율로 나오면 뭐를 찍어야 돼?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을 찍어야 돼요. 비례세율을 물어보면 저율이나 고율을 찍어야 된다고요. 자, 세법에서 두 번째로 무조건 출제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 약간 복잡하니까 어렵죠, 그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취득세에서 세율을 건너왔잖아.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조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양괄호 1번, 1천분의 0.7. 저율이잖아. 퍼센트로 몇 프로? 퍼센트로 몇 프로? 0.07% 저율분리. 천분비로는 천분의 0.7. 퍼센트로는 저율분리 몇 개? 다섯. 그래서 분리라고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 0.07. 가장 낮은 세율. 다섯 개 있죠? 자, 지금부터 다섯 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다? 개인 소유 농지. 재산세에서 농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탑과수원. 자, 칠판 보자고요. 개인 소유 농지죠. 그럼 무조건 저율로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충족이 돼야 돼? 요건 두 가지. 그래서 박스 위에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돼. 농사지어야 돼요. 박스 위에 찾았어요? 영농에 사용하자.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가? 농사 안지 투기 목적이니까 어디로 가? 종합합산. 농사 지어야 돼요. 영농에 사용하고 엔드 적정지역. 적정지역에서 소재해야 돼. 아무데나 소재하면 적정지역. 땅 위치를 본다고요. 농지 위치 박스. 자, 농지는 박스 보면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 군. 군하면 읍면을 포함해요. 군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돼. 또는 묶이지 않는 지역을 뭐라 그래야 돼요? 도시지역 밖. 신대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묶인 지역을 뭐라 그래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있을 때는 농지를 어디에서 지어야 돼?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서 지어야 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개녹이 아닌 지역은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농사는 어디에 져야 돼? 군에서. 됐나요? 응. 시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져야 돼? 도시 지역 밖에서 져야 돼. 근데 묶인 지역. 묶인 지역이 도시지역이지? 도시지역 안에서 지을 때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 개, 녹. 그래서 적정지역은 세 군데야. 이외의 지역에서 지으면 투기목적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 그래서 농지는 분리. 그죠? 종합. 별도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업용 땅이 아니니까. 적정지역이 몇 군데라고? 세 군데.
태워 나왔잖아 그렇게. 자, 다음 밑에 미니강이 나와 있네요. 자, 미니강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키워드는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자경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내가 짓든 남이 짓든 농사 지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법조항 때문에 외지인들이 농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세금이 코딱지만하게 나오니까 이 법을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자경 안 하면 종합으로 보내버려야 돼.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을 안 고쳐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세금 올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를 고쳐야 돼. 재촌 자경 안 하면 지금보다 재산세를 100배 더 내게 만들어. 그럼 막 거래가 활발하지. 저는 농지가 한 평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200평 있는 거 우리 동생에게 벌써 등기해 줬어. 나 슬픈 인간이야. 자, 2번. 자, 법인단체로 가자고요. 법인단체는 느낌이 투기 목적이지 원칙이 종합합산이야. 법인단체니까. 그러나 예외는 뭐다? 분리. 자, 기억에 밑줄 그어요. 농업법인 농사 목적이잖아. 그리고 세 번째 줄,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에서 져야 돼? 개녹. 똑같아요 유예랑.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돼? 법인도? 개녹. 자, 다음 니은의 밑줄 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의 밑줄 거. 농가공급용. 자, 디귿의 밑줄 거. 사회복지사업자. 복지목적. 그 다음 리을. 법인이. 밑줄 거. 매립간척한 농지. 이건 투기목적이 아니야.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종종. 조상대대로 물려받았잖아. 투기목적이 아니잖아.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법인 단체죠. 원칙이 뭐라고요? 종합. 잘 들어요. 딱 다섯 개. 농, 한, 사, 매, 종이 나오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 분리로 갑니다. 이렇게 다섯 개잖아. 농, 한, 사회복지, 사, 매립간척, 매, 종, 종종. 다섯 개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로 간다고요. 몇 페이지예요? 57페이지 하고 있잖아. 농, 한, 사, 매, 종. 찾았어요? 느낌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농사 목적 또는 복지 목적이죠? 분리로 간다. 자, 넘어가죠. 58쪽.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용지야? 목장 용지. 그럼 목장 용지는 개인과 똑같아. 다른 점이 두 가지야. 첫 번째, 개인 법인 안 따져. 꼭대기 밑줄 그어. 축산용. 축산용이면 다 목장에 목장 용지야. 축산용 나왔나요? 그리고 목장은 어디에 대해서요? 군. 기준 면적이 있다는 거요.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래서 목장 용지는 악용을 하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에서 할 때는 도시지역 밖, 묶이지 않는 지역에서 해야 돼요. 묶인 지역에서 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돼? 개녹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준 면적 이내만.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이죠. 그러나 상공주는 원래부터 투기 목적이잖아. 종합. 여기 보자고요. 첫 번째 농지 끝났잖아. 두 번째는 무슨 용지다? 목장 용지. 여기 칠판 봐요. 농지와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다른 점은 군에서 목장하라, 밖에서 하라, 개녹에서 하라,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 이내만 불립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초과가 되면 무조건 무슨 합산으로 간다? 종합합산. 똑같잖아. 그럼 이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어요?
가축, 두수에 따라 가축이 많으면 기준 면적이 넓어져. 가축이 한 마리면 기준 면적이 좁아져. 그럼 예를 들어서 개 한 마리야. 지금 전국에 개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 개고기 시험 볼 때까지는 개고기 집 가면 안 돼요. 개는 한 마리인데 울타리 쳐놓고 목장 500만 평 말이 안 되잖아. 세금이 싸니까. 악용하니까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원래부터 투기 목적이지? 여기는 원리부터 투기 목적이니까 종합이고. 이해되나요? 똑같잖아요. 기준 면적만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왜 개고기 드시지 말란 줄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유수 봤어. 진짜 집에 가니까 12시 50분이라고 딱 켜니까 그 산속에서 개를 잡아. 개를 어떻게 잡아? 때려서 잡더라고. 그래야 고기가 맛있대. 전기로 이렇게 하면 고기가 부서지고 식당에서 난리가 난대요. 때려잡는 거야. 주민이 신고했어. 얼마나 슬픈 얘기야 그거. 그죠? 아, 옛날 저도 칸추리 출신이야. 할아버지가 앞에 마당에 개를 키워서 복날 되면 학교 갔다 하면 없어졌어. 할아버지 보약으로 드시고 있어. 그럼 우리는 다리 하나 좀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거 순수했잖아 일단. 요즘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 옆에 보니까 막 애완견도 수두룩해. 참 그거 보니까 밥맛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놈을 잡아다가 법에서 막 10년 징역을 살리면 안 해요.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벌금만 20만원 내고 끝.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개 얘기해서 조심말한 뜻이에요. 그죠? 오염된 거 먹으면 어느 순간에 시험 못 보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장균 기타 등등 검증 안 된 육고기들이 엄청 많다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양념 섞어놓고 놓으면 맛있다는 대목입니다. 자, 3번. 아, 근데 개고기는 영양가가 있어. 정상에는 의사도 있잖아요. 대수술하잖아요. 개고기 드시라고 그래. 저는 옛날에 대수술을 한번 했어. 총각 때. 그래갖고 개수주를 아버지가 해온 거야 시골에서. 아, 총각이 그거 먹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죽는 줄 알았어. 아, 그래서 개고기가 좋긴 좋구나. 나 그때 느꼈다니까요. 그게 50봉지인가 한 두 달 가까이 먹는데 딱 열흘 먹다가 중단했어. 그 다 버렸어. 아버지 앞에 다 먹었다 그랬지. 자, 그다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좀 쉬었다 하자고요. 개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 여기까지만 지워줘요. 요거는 이어서 설명하자고요.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